볼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미래의 우리가 소중하기에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가족과 일상 속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는 휴식 프로그램 헤이 패밀리, 조깅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건강한 러닝 프로그램 헤이 플로깅, 그리고 사람 중심 철학을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 헤이 클래스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볼보 브랜드만의 라이프스타일 클래스 헤이 클래스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퍼 아티스트 김예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볼보 헤이 클래스의 첫 번째 메이트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헤이 클래스는 볼보 고객님들의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준비한 볼보만의 특별한 온라인 클래스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봄을 담은 페이퍼 플라워 리스 만들기입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종이로 만든 꽃인데요. 페이퍼 플라워를 이용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플라워 리스는 보통 문이나 벽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주 드나드는 문이나 벽에 걸어서 가족의 행운과 축복을 기원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페이퍼 플라워 리스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여기 완성된 모양을 먼저 보시면 이 가운데에 볼보 로고가 보이시죠? 이 로고가 있는 리본을 먼저 붙인 다음에 여기 예쁘게 피어난 꽃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꽃잎들을 컬링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꽃잎 하나하나를 붙여서 꽃송이를 만들 거예요. 꽃송이를 다 만들면 그걸 원형 틀에 붙여서 완성하는 순서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네이비색 리본 템플릿 두 장을 붙여줄 건데요. 큰 리본 템플릿 위에 작은 리본을 붙여주세요. 홈테이프로 붙이시면 되고요. 다 붙이신 다음 이 위에 볼보 로고를 붙여볼게요. 잃어버리시지 않게 이렇게 조각으로 준비해드렸으니 손으로 잡고 똑 떼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조각이 좀 작아서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핀셋을 이용하셔서 붙이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리본 중앙에 볼보 로고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드신 뒤에는 리본 뒤에 폼테이프를 붙여서 우드링의 중앙에 붙여주세요. 자, 그럼 이제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봉투 안에 이렇게 각각 꽃 모양으로 오려진 종이 템플릿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스티커에 완성된 꽃의 모양, 꽃의 개수가 들어있으니 이따 만드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평한 종이에 입체감을 불어넣어 볼게요. 페이퍼 플라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체감인데요. 같은 꽃잎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입체감을 넣느냐에 따라 되게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꽃잎에 스틱을 대고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꽃잎 A부터 E까지 모두 컬링을 해주세요. 혹시 좀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조각을 함께 말아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꽃잎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단계가 아직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잎에 크라프트 빵끈을 연결시켜 주시는 건데요. 꽃잎들 중에 가장 큰 꽃잎을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칼선 두 개가 나 있을 거예요. 빵끈을 한쪽 구멍으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 조금 살살 넣고 빼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우드링에 꽃을 입체적으로 붙이기 위한 단계인데 꽃잎을 붙이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끼워주셨으면 이제 꽃잎들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꽃잎 뒷면에 폼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꽃잎들을 같은 방향으로 붙이시는 것보다는 살짝 옆으로 틀어서 엇갈리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맨 아래 가장 큰 꽃잎을 두고 그 위로 갈수록 작은 꽃잎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꽃 A부터 E까지 예쁘게 붙여보셨나요? 꽃 F는 모양이 조금 달라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도안에 접지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풀을 살짝 발라준 뒤 콧 모양으로 말아서 그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풀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옆으로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발라주셔야 돼요. 풀이 완전히 다 말랐으면 크라프트 빵끈을 구멍에 넣고 끝을 살짝 말아준 뒤 당겨주세요. 꽃에서 빵끈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인데요. 꽃 세 개를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A꽃 수술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컬링 도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컬링 도구 양 끝에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끝나는 부분에 풀을 소량 발라서 그 부분을 손으로 꾹 잡고 한동안 말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B에서 E까지 수술들도 모두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모두 풀을 사용해서 꽃 중앙에 붙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꽃 F의 수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컬링 도구의 끝을 이용해서 돌돌 말아주신 뒤 끝부분에 풀을 소량 발라주시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풀이 완전히 다 말랐으면 이 부분을 컬링 도구로 바깥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밑면에 풀을 듬뿍 발라서 꽃 F의 안쪽에 깊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꽃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꽃 중간중간에 잎사귀를 넣어서 싱그러운 느낌을 줄 건데요. 아까 꽃잎을 만들 땐 컬링으로 입체감을 만들었잖아요. 잎사귀는 따로 컬링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B와 C처럼 잎 중앙에 나 있는 가운데 선을 따라서 한 번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드링에 꽃과 잎을 장식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우선 붙이기 전에 위치 선정을 해야겠죠? 우드링을 이렇게 놓고 꽃의 색감과 크기를 고려해서 어디에 놓을지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잎사귀는 꽃을 중심으로 주변에 붙여주면 되시기 때문에 우선은 꽃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빵끈을 묶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빵끈을 사용해서 묶어주시면 좀 더 입체감 있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 약간 측면으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큰 꽃 먼저 하시고 작은 꽃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은 꽃 C의 경우에는 빵끈이 따로 없어서 폼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잎사귀를 붙일 때에는 폼테이프를 잘라서 줄기 끝에 살짝 붙여주신 뒤 링에 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지막 데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달라우스 보이시죠? 이걸 링 가운데 달아주시면 돼요. 달라우스의 데코 조각들이 조금 작아서 붙이실 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까 볼보 로고 작업하셨던 것처럼 핀셋으로 똑 떼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디테일을 요하는 작업이라 집중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귀찮음을 조금만 참아내시면 아주 귀여운 달라우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붙이실 때에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 하나하나 붙여보세요. 먼저 구멍이 일치하도록 말 안장 첫 번째를 붙여줍니다. 홈테이프를 사용할게요. 다음으로 말 안장 두 번째와 세 번째 역시 폼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무늬 디테일을 목공풀을 사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의 입부분, 곱비 부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쪽 입부분과 등 부분이 동시에 딱 맞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등 위에 이런 독특한 달라우스의 무늬를 붙여줄게요. 다음으로 안장 위에 하늘색 동그라미 디테일을 붙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 위쪽에 이 문양 디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링을 어디엔가 걸어야 하니까 이 리본으로 우드링에 매듭을 지어주면 완성입니다. 리본을 이렇게 반으로 접으신 뒤 구멍 안으로 반대쪽 끈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달라우스도 마찬가지로 이 구멍에 실을 넣어서 구멍 안으로 반대쪽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오늘 첫 헤이클라스 페이퍼 플라워 리스 만들기 어떠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따뜻한 마음이 깃든 이 리스가 여러분들의 집안 가득 행복을 가져다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페이퍼 아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헤이클라스를 통해 선물 같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경험을 드릴 헤이클라스의 다양한 컨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